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기장총회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기사 내용에서 보는 것 같이 기장총회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번 규탄 집회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500여 명의 사람들은 집사도 장로도 아니고 기장총회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500여 명의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보수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고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고, 기도로 세워진 가치관인 보수 정권에 의해서 세워진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가운데 보수 정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보수 정권이 무너져야 되고,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좌파 정권이 다시 한번 올라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한 사이에 저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의 침투에 들어와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반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뒤집어 엎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목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샅샅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장 측이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장의 총회장이 이 일을 앞장서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장을 맡고 있는 강연홍 총회장은 단독 후보로 입후보됐고 588표 중에서 554표를 받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총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진짜 리더로 생각하고 이 목사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고 나서 발표했던 세 가지 사항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지구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돌보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들은 다 써놨지만 이 아젠다는 어떤 아젠다입니까? 기후 아젠다이며 탄소 정책을 따르고 있는 아젠다입니다. 최근 좌파의 대표적인 아젠다 중 하나가 바로 이 기후 위기이고 탄소 아젠다입니다. 그 아젠다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바로 총회장의 아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70년 넘게 적대시해 온 것을 끝내야겠습니다. 끝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여러분, 좌파가 내놓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내놓으면서 지금 종전선언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어른이라고 말하고 한국 기독교 총회장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아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차별과 경쟁을 인한 오염된 증오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딱 들어도 알겠죠?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면서 기장총회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회장도 뜻을 합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앞장을 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장의 총회장이니 지금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좌파 정권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앞장서고 있는 강경호 목사는 독일 카르스에서 열렸던 WCC 총회를 언급하면서 기장 총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말하는 자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당체를 옹호하면서 우리가 더욱 힘쓰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후 위기와 기후 행동을 강조했다며 교단의 녹색 교회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환경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WCC에 들어가서 WCC는 녹색 운동을 열심히 하고 기후 위기에 열심히 목소리를 내니 좋은 단체고 우리도 힘을 내겠다고 말하는 것이 500여 명의 목사의 리더로 있는 총회장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기장총회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영호 회장은 단순히 기장의 총회장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니까 한국기독교협의회, 저와 여러분이 아는 NCCK입니다. 이 NCCK의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NCCK가 어떤 곳입니까? WCC를 대표하는 한국 지부가 NCCK이며, 공산주의자들이 득실대고 좌파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바로 NCCK입니다. 이런 NCK에 WCC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목사가 회장이 됐으면 NCCK가 얼마나 배도 집단이고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NCCK의 통합과 감리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왜 성도들의 돈이, 교회의 헌금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총회장과 잘못된 회장이 마음대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둡니까? 한국교회는 반드시 여기에 몫을 내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들이 저렇게 퇴진운동을 하고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돈이 한국교회의 헌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면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돈이 NCK로 가고, NCK 회장이 진두주의해서 또 기장 측이 앞장서서 그 돈을 가지고 윤석열 퇴진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목소리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해야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평화는 물론 민생과 외교 안보까지 후퇴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들의 말처럼 외교 안보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표님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연설했는데, 연설을 한그 43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의 의원 500여 명이 23회 기립박수를 쳤고, 56차례나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빼놓을 수 없다면서 기독교의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late 19th century, American missionaries helped to widely introduce the values of freedom and solidarity to Korea. These values are the foundations of Korea's constitution. They have made a huge impact on ou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ations of Korea. Horace Undo, Hallie Appenzeller, Mary Scranton, and Rosetta Hall are some of the missionaries who set foot in Korea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y built schools and hospitals. They promoted education of women. Their efforts lay the foundations for many Korean women to advance into society as educators, journalists, and doctors.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내용입니까? 미국과 한국이 단순히 피로스만 맺어진 동맹이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동맹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이 역사에 대해서 미국의 의원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한국과 다시 한번 우리가 강하게 동맹을 맺어야 됐다는 결의를 하는 장면이 바로 43분 만에 나온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탁월한 외교이고, 연설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교류를 나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받고 미국에 힘을 얻어서 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반면에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중국에서는 혼밥을 먹었고 미국에서는 찬밥을 먹었다는 기사 내용처럼 미국에서 어떠한 호응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는데, 그 예정 시간 내내 10개가 넘는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던 것이 전 정권의 외교 행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전 정권보다 지금 정권이 외교적으로 탁월하게,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명의 기장층 목사님은 외교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기장 목사님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100년 전 일로 일본에게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 말에 항의를 하기 시작하고 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장 목사님들의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에게 침범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바득바득 이를 가면서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단일 감정을 앞세워서 미국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면서 반대로 지금까지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진짜 원수인 북한에 대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북한과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100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하나가 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것과 그리고 100년 전 일을 이미 여러 번 사과했던 일본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3대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안보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안보를 세우는 것이지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안보를 세우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우리 영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족판을 찬 중장기념을 향하여 싸! 바로 움직이는 거야. 거기서 무슨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저기 통보할 테냐. 여러분 얼마나 속이 뻥 뚫리는 영상입니까?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군을 다시 한번 불러서 세우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군 기관을 다시 세워서 국가 안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안보를 제대로 세우는 방법이고 이것이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통일을 하고 선교통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평화 사랑사랑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반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군 기강을 세운 것이 이승만 대통령과 보수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이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들에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 잘못된 목사들에 대해서 싸워서 저런 목사들이 다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늘 잘 말씀해왔듯이 베트남이 왜 적화됐습니까? 적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좌파 세력들과 간첩 세력들을 잡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청년들과 학교들에 들어가 종교라는 가면으로 기독교라는 가면을 들이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을 청년들에게 넣어주고 다음 세대에게 넣어주기 시작하자 나라가 5년, 10년이 지나고 전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기장 측과 손을 끊어야 되며 기장친 목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서 기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공유해주고 기장의 실체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념을 따라가고 있는 충격적인 모든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주시고 이 잘못된 좌파 이념을 모두 부수는 날까지 우리 모두 힘써 싸우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